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여쭤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아, 예, 저기 고영 네. 15,640원에 5%인데요. 네. 네, 저번에 제가 좀 한 51선 살아있고 해서 51선 고회에서 샀는데 네. 다음 날 며칠 좀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네. 내려와서 네. 당시 거의 원가 정도에 왔는데 네. 그걸 그냥 더 조금 더 모아서 가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모아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요? 네, 반도체 서부장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이 가격은 이제 눌림목이라 그러거든요. 눌렀다 가야 돼요. 얘는 바로 안 가요. 이런 스몰캡 종목이고,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기업인 거잖아요. 돈도 잘 벌고, 근데 업황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만 시장이 묻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정이 길었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 서부장은 그래도 결국은 반도체 서부장뿐이 없어요. 우리나라는 배터리하고 반도체 서부장하고 자동차 차반이라 그러거든요. 이 세 개가 네. 움직여요. 앞으로 사이클을 한 4, 5년 정도는 이 종목만 보면 돼요. 그중에서 반도체 중소형도 가격은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 올해는 그냥 네. 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1, 2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. TV에서. 이 종목도 네. 많이 움직였어요. 근데 지금도 아직 이런 종목들은 덜 올라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컨택해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 모아가세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보고 계시다가 18,000원 정도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. 아, 네. 네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